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론토 해피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독일 북곳 아일리스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.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 처음 봐요. 제가 찍은 지 좀 한 달이 넘었어요. 시간이 없어서 영상 편집을 못했습니다. 오늘 여기 캐나다는 아버지 날입니다.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지 월동한 북꽃을 아일리스 보여드리겠습니다. 색깔도 너무 아름답죠.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라 꽃이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습니다. 노지 월동합니다. 이 독일 북꽃은 보라색이라 이게 멋진 결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한국에는 이게 노란 북꽃이 있더라고요. 그거는 아일리스 코리아나라고 부르거든요. 여기 캐나다에는 없고 한국에 그 야생적으로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아버지 하면 또 많이 생각이 나죠. 독일의 그 그림 잘 그리는 반 고흐가 북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. 반 고흐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 아시죠? 그치만 이게 꽃을 이 보라색 아일리스를 보면서 그림도 많이 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 고흐 작품을 한번 찾아보세요. 저도 감상을 했답니다.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신적인 그 위로가 되는 꽃이라고 합니다.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이 꽃을 많이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. 그리고 또 독일의 작가 유명한 헤르만 헤세도 이 독일 북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. 천국의 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 꽃을 뭐 칭찬했다고 하네요. 헤르만 헤세 데미안 작가죠. 어렸을 때 읽었는데 요새는 못 읽었죠. 역시 독일에는 유명한 그 반 고흐라든지 헤르만 헤세가 이 북꽃을 주제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을 썼다고 하니까 남자들이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들의 그 뭐랄까 엄마 어머니랑 좀 틀리게 또 아버지 나름대로 또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자니까 또 아버지 마음을 또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 해피 파더스 데이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그 어머니 날 한 달 뒤에 있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날 세상의 아버지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고요. 저희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.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고 항상 아버지 그 보살핌 덕분에 여지껏 살아온 인생을 감사드립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해요.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님들 아버지 아빠 모두 사랑합니다. 여러분 해피 파더스 데이 나이스 해피 파더스 데이 바이바이. 여러분 사랑해요 아버님들.